안녕하세요. 좋은 밭 TV입니다. 양배추는 고대부터 즐겨 먹던 채소로 3대 장수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양배추에는 캐비딘 성분이 풍부해 위에 좋은 채소로 잘 알려져 있고 위염이나 식도염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우유보다 칼슘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고 관절의 염증 완화, 항암효과,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고 특히 인돌이라 불리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서 간 기능 개선과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이 바로 양배추인데요. 양배추는 봄, 가을 재배해서 재배가 가능해서 저는 몸에 좋은 양배추 재배해서 1년 내내 먹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양배추, 비트, 당근을 넣어서 갈아서 먹고 왔는데요. 작은 텃밭이지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해서 먹고 있는데요. 저는 양배추를 3월 16일 씨앗으로 이렇게 직발을 했습니다. 오늘이 씨앗 파종한 지 50일 정도 됐는데요. 앞으로 40일 후에는 양배추를 수확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배추는 태비가 충분하고 뿌리만 잘 내리면 무난히 키울 수 있는 작물인데요. 양배추 재배 시 가장 어려운 것이 청벌레의 공격입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청벌레로 제대로 된 양배추 수확이 어렵게 되는데요. 작년에는 소주와 사카린을 이용해서 방제를 해서 청벌레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기농으로 키워 먹었는데요. 올해는 청벌레 예방을 한랑사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5월이 되면 배추 흰나비가 날아다니면서 종족 번식을 하기 시작할 시기가 될 텐데요. 우리 가족이 먹을 양배추 살충제 뿌려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올해 한랭사를 통해서 배추 흰나비가 양배추 잎에 알을 까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한랭사는 한마디로 양배추의 보호막,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모기장 같은 것입니다. 한랭사만 설치해도 저희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배추 수확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지금 보시면 쫄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쫄대가 좀 길게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끝에서 저기까지 쫄대를 길게 설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농민백화점에 가서 한랭사를 샀는데요. 한랭사를 덮어주겠습니다. 요게 모기장 같은 한랭사입니다. 한랭사를 씌우실 때는 최대한 빈틈이 없이 꼼꼼히 씌워주는 것이 중요하고 작은 빈틈 사이로 나비가 들어갈 수 있으니 꼼꼼히 씌워주셔야 합니다. 작년에 청벌레와의 전쟁을 치렀었는데요. 올해는 이 한랭사 덕분에 청벌레가 생기지 않기를, 나비가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따릅니다. 그렇다고 이 한랭새를 씌운 다음에 그냥 씌워줬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 주시면 안 됩니다. 밭에 오실 때마다 혹시 모를 해충, 땅에서 나온 해충이 있다면 손으로 잡아주시고 대부분 땅에서 올라오는 해충은 없기는 합니다. 이렇게 핀으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한랭산은 양배추가 결구된 이후에 벗겨주시면 되는데요. 청벌레가 창궐하기 전 미리미리 예방작업을 해주시면 맛있는 유기농 양배추를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배추 흰나비가 날아다니기 전 지금 한랭산 설치하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셔서 저처럼 한번 양배추에 이렇게 한랭산을 설치해 주셔서 맛있는 유기농 양배추 수확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텐트 속에서 지내면 캠핑 온 것처럼 그런 기분인 것 같은데 양배추도 이렇게 배추 흰나비에 공격을 받지 않고 잘 자라서 이렇게 한랭산 속에 캠핑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잘 자라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청벌레 공격 없이 이 한랭산 속에서 양배추가 잘 자라서 맛있는 유기농 양배추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